태풍님도 비건님도 다 같이 진행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많이 성장했고 불만 있었으면 여기 지금까지 안 했겠지. 저희 더나리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잠시 내려와서 음악으로 공감보다 짙은 공명의 울림을 함께 나누고자 모인 창작 그룹인데 국악을 전공했던 선후배들, 동기들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음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모인 겁니다. 여기는 이세민 씨, 해금 연주자고요. 타악 연주자 이보나 씨, 가야금 연주자 조선아 씨, 검은고 연주자 박슬기 씨,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이신 박신혜 씨, 있는 분은 네. 보컬 이선아 씨. 저는 대금 연주자인 현바롬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시장 가서 청춘 마이크 강원도 태백 시장에서 한복을 입고 눈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서민점이잖아요. 남자 혼자예요.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남자가 한두 명 있었는데 그런 데서 외로움 좀 느끼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껴요. 슬픈 일도 공유한 것 같고 힘든 일도 그리고 즐거운 일도 다 같이 공유한 것 같아요 그동안. 불만 없어요. 난 불만 있었으면 여기 지금까지 안 했겠지. 의리 의리. 이거는 약간 아. 뭔가 우리 팀은 처음에 결성할 때부터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 지금까지 계속 변치 않고 꾸준히 진짜 성실하게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 많은 멤버들이 뭐 중간에 바뀌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멤버들하고도 다 즐거웠고 다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지금 다시 하는 멤버들하고도 새롭게 하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자 멤버들이 많아지면서 신선해지긴 했어요. 분위기가 그전에 진실했어요? 대표님이 가는 대로 쭉 같이 갈 겁니다. 더나린이랑 함께 사회를 보고 관객들과의 소통 이런 면에서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많이 성장했고 대표님이 저한테 팀 소개나 뭐 곡 소개나 이런 걸 주실 때 많이 써서 주시는 편인데 줄이는 게 일이라서 내가 안 보이는 거에서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대표님의 특징인 것 같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결론은 곡 써주세요. 맞아. 좋은 대표님입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문화예술을 다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요. 빨리 만나요. 안녕.